안녕하세요. 호연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뜨거웠던 여름이 버티고 버티어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하늘을 열어 내리는 빗줄기에 그토록 그리웠던 가을이 손을 흔들어 반기며 옵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예술가,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요리사, 수학자, 의사 등 와, 외모와 목소리까지 뛰어난 다중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감춰진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고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녀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감춰진 비밀은 입가에 미소를 그릴 때 선을 그리지 않고 입술에 톡톡 점을 터치하듯 수백 번 덧칠하여 알 수 없는 미소를 그려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비밀은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특수 촬영 기법이 가능하게 되면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탄생한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나리자의 가치는 세계 최고이며 그 어떤 가치로도 가격을 부여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 그림 한 점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며 약 3조 원의 관광효과를 불러온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지금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소 속에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